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06쪽에 챕터 11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익히기. 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기본 영어입니다. 사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에서 변형된 것들은 여러분에게 실력으로 보여주는 기본서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코스에서 학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106쪽 보시고요.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다. 자,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오면 데피니션이 중요하죠.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라는 거예요. 부사 기능,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이유나 방법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아주 간단한 예문 하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면 who, whose, whom, 사물동물이면 which, of which, which, 그리고 사람, 사물동물이면 that, that 그거 말고 그거보다 먼저 앞에서 배워야 할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선행사가 있고 관계라는 것은 선행사가 있다는 거야. 그 선행사가 내가 관계대명사면 내 뒤에 나오는 절, 내가 관계부사면 내 뒤에 나오는 절, 이절 속에서 선행사가 대명사로 역할을 하면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면 관계부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예문을 보시면 This is the house. 자, 이것은 그 집입니다. 블랭크. I lived. 그 다음에 10 years ago. 여러분이 정말로 합격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살면서 우연히 여러분이 살던 그러한 옛 마을을 지나다가 This is the house blank I lived 10 years ago. 내가 10년 전에 내가 살았었죠. 어디에서 살았던 거예요? 잘 봐요. 내가 10년 전에 살았었지. 만약에 여기에서 거기에서, 저기에서, 이런 식으로 부사적 기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예를 보니까 부사로 쓸 때는 장소, 시간, 방법, 이유로 보잖아. 장소, 시간, 이유, 방법으로 보잖아. 얘는 장소잖아. 그래서 where를 쓰는 거예요. where. 이런 개념이에요. 자, 하지만 잘 보세요. 두 번째 예문 잘 봐요. This is the house. 쓰시고, 그 다음에 블랭크 들어가고, I lived. 그리고 in이라고 전치사를 주고, 만약에 뒤에 10 years ago라고 썼다. 그럼 이곳은 내가 10년 전에, 10 years ago, 10년 전에 살았던 집이다. 말은 똑같아. 해석도. 위에는 이곳은 내가 10년 전 살았던 집입니다. 이곳은 내가 10년 전 살았던 집입니다. 똑같은데 생김새를 잘 봐요. 나는 10년 전에 살았다. 어디에서?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곳에 장소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in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The house. The 명사는 부사가 아니에요. 명사니까 앞에 있는 저 선행사를 고스란히 갖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전치사 in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전치사 in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더 하우스를 고스란히 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온다?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 완전 문장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문장 구조가 나온다. 자, 뭐가 완전하고 뭐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잘 봐요.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없으면 내가 10년 전에 살았던 곳이 어딘지 절대 몰라요. 이 자리에 더 하우스를 넣어야 되지만 여기는 내가 10년 전에 살았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거기에서. 부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부사의 기능만 필요하면 관계 부사를 쓰고 명사의 기능이 채워져야 되면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행사라고 하는 부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이 드라이브야. 사람. 사람이면 who를 쓰기도 하고 who's를 쓰기도 하고 whom을 쓰기도 하더라. 이 앞쪽이 사물이거나 동물일 때는 여기는 who, which를 쓰기도 하고 of which를 쓰기도 하고 which를 쓰기도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이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뭐 배웠어요? 대명사는 격이 변화한다, 수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게 주격이라는 거야. 주격 뒤에는 이렇게 동사가 있어야 되고 소유격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있어야 되고 목적격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격 뒤에 동사 있고 of which는 뒤에 who's를 쓸 수 있는데 who's 뒤에 명사가 나오고 of which 뒤에는 더명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 뒤에는 목적격이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다만 목적격은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고 헛갈리지 않으니까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가장 주요합니까? 그쵸? 사람과 동사의 수가 맞느냐, 그 다음에 이 사물과 이 동사의 수가 맞느냐. 그렇죠? 똑같이 여기 복수면 동사 복수, 여기 단수면 동사 단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일 때는 모양새가 세 가지 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다르게 쓰도록 여러분에게 문제를 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선택에 따른 그러한 격의 변화를 나타낸다. 자, 따라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선택하시오. 자, I have a boyfriend, blank always makes. always는 부사니까 makes라는 동사 앞에 who를 씁니다.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다. 두 번째, I have a boyfriend who's father. who's father. 그죠? who's는 and his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청와대에서 일한다. 세 번째, I have a boyfriend my father likes very much. my mother 어머니께서 무척이나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다. whom을 써야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뭐 쓸 수 있어요? that 쓸 수 있죠. 그죠? that은 소유격은 없어요. 이 자리에 뭐 쓸 수 있어요? that 쓸 수 있죠. 이 자리에 뭐 쓸 수 있어요? that 쓸 수 있죠. 소유격은 없고 이 자리에 뭐 쓸 수 있어요? that 쓸 수 있죠.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녀석은 관계대명사 대신 주격과 목적격, 주격과 목적격밖에 없는데 소유격은 없는데 이렇게 얘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왜 대시 쓸데없이 다 얘들이 잘 이용되고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가? that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3번인데 먼저 3번부터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선택하시오. knows라고 하는 동사 앞에 who라는 의문사예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 누가 그를 미워하겠는가? 선행사가 의문대명사 who나 what 같은 게 나오면 that만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he's the only man의 밑줄 치고 그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역시 the only man 다음에 which를, 아니 whom을 쓸 수 있는데 which, whom을 쓸 수 있는데 이때는 only가 있기 때문에 that만 씁니다. 그래서 the only man that. 세 번째, I'll tell you everything. thing으로 끝나는 everything, something, no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도 that만 씁니다. 그래서 I'll tell you everything I know about her. 내가 그녀에 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that. 그 다음에 all이라는 선행사가 나와도 that만 쓰게 돼 있어요. glitters.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그죠? that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섞이는 거야. 박사와 그의 로버트. 그죠? 사물. 그 다음에 아이와 그의 애완동물. 그러면 섞이면 뭘만 쓴다? that만 쓴다. 자, that가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선행사의 선택에서 의문사, all, the only, the very, the same, 또는 서수, 최상급, 띵 이런 것들로 수식하는 그런 선행사가 있으면 that만 쓴다. 자, 마지막 또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ey are coming on me. that를 씁니다. 자, 다시 왼쪽에 2번 봅니다.
자, 1번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를 선택했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사물 동물일 때 예를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것이 오브이치 대신에 후주를 쓰면 명사가 바로 나오지만 오브이치가 나오면 그 뒤에는 더명사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격 오브이치는 더명사를 수반하거나 후주가 나오면 명사를 수반한다. 자, I read several kind of novels. 아니면 I read. 나는 여러 종류의 소설을 읽습니다. 요즘에 서점에서 잘 팔리는 소설. 그래서 셀 앞에는 위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나는 예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지붕은 루프만 있으니까 후주를 써야죠. 루프가 나와서 후주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후주 루프 이즈 블루. 집의 지붕은 가을 하늘처럼 푸른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have a pretty house. The roof가 나왔죠? The roof. 그러면 앞에 오브이치를 씁니다. 오브이치, the roof. 그 집의 지붕은 역시 푸른색입니다. 역시 가을 하늘처럼. 마지막에 I have the great mansion. 나는 멋진 맨션이 있습니다. My villagers would like to have. 나의 마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집. 따라서 위치를 쓰면 된다. 물론 이 자리에 who 대신에 that, whom 대신에 that, which 대신에 that,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 자, 오른쪽에 관계부사로 갈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관계부사를 선택하시오.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을 이끌며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앞에 장소가 나오면 where를 씁니다. 물론 얘가 생략될 수도 있고 얘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시간이 나오면 when을 씁니다.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이유가 나오면 why를 씁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way가 나오면 how를 씁니다. 자, 그런데 얘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돼요. the way 나오고 how 안 나오든지 the way 안 나오고 how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완벽한 문장. 완전문. 완전문이 무언가 설명할게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가 비어 있지 않고 그냥 그 속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의미만 들어가면 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이 바로 관계부사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where 같은 관계부사는 at which, on which, 그 다음에 when 같은 경우도 at which, on which 또는 뭐 in which, 여기까지 in which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why 같은 경우는 for which,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는 in which,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테마가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4번 볼게요. I know the place she lives. 그녀는 삽니다. 어디에서? 그 장소에서. 에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where를 쓰면 되겠죠? 자, 나는 그 시간을 모릅니다. 그가 돌아올 시간. 언제? 어디서? when을 쓰면 되겠고 3번은 the reason why, 4번은 the way how인데 how만큼은 못 써요. 그래서 마지막에 the way 뒤에는 how는 쓰지 않는다. 그럼 뭘 쓴다? in which 쓸 수 있죠. 그죠? in which. the way in which 쓴다. 5번 가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삽입절입니다. 이 5번은 여러분 기본서에서 배우는 건데 일단 공식만 하나 외워두세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시험에 잘 나와요. 물론 사물일 때 안 되는 게 아닙니다만 선행사 사람일 때 기초로서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선행사가 사람이 나와 이렇게 그때 여기 블랭크가 나오고 뒤에를 잘 보시면 주어 동사만 이렇게 있으면 잠깐 이게 와보세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whom을 쓰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다 동사가 또 하나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이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 끼워들게 하는 거야. 끼워들었어. 그래서 이게 삽입절이라는 거야. 끼워들었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 얘를 지배하는 거라서 요 모양인데 요 사이에 주어 동사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얘는 후를 쓰는 거지. 근데 언뜻 보기에는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whom을 제시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틀립니다.
이게 바로 거기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she is a good woman. 그녀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I believe looks라고 되어 있는데 I believe가 삽입되어 있는 거고 looks가 동사니까 who 4번이 정답이죠. looks after 그러면 돌보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좋은 여성이다. who가 정답. 넘겨주시겠습니다. 다음 문장 속에서 알맞은 관계사를 선택하시오. This is the building. 이것은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건물이죠. 자, 뒤 문장을 보세요.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한다. 무엇을? 목적어 to buy가 없죠. to buy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부족하니까 불완전 문장이니 관계 대명사를 쓴다. 선행사를 보니까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쓰면 된다. 답은 3번. 두 번째, 이것은 건물이다. 사람들이 항상 함께 만난다. 어디에서? 그 건물에서 만나는 거지 그 건물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에서, 장소에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where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1번. 그래서 6번의 1번은 거기에 위치, 6번의 2번 예문은 1번 where. 자, 다음 중 틀린 부분을 선택하여 밑줄을 치고 수정하라. 7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드디어 그죠? 뭐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자, I'm going to the office in that I work. 자,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 못 붙여요. 그래서 in that 하면 안 되고 내가 일하는 사무실로 가고 있다. in which 씁니다. that의 밑줄 위치로. 두 번째, this idea, 이 생각은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다. that 쓰면 안 되죠. 내가 생각했던 것, what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what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불완전 문장으로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거야. 또는 동사, 목적어가 비어있거나 또는 보어가 비어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보어가 비어있거나 목적어가 비어있어. what을 제외하고 목적어가 없다든지 보어가 없다든지 또는 뭐 그죠? 여기 역시 목적어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아 보어는 있고 목적어는 있는데 주어가 없는 거야. 주어가 없어. 그러면 이 what을 써야 되는 거지. 목적어 없지, 주어 없지, 주어 없지. 그럼 얘를 쓰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벽한 절이 나오면 이 앞에는 that을 쓰는 거야. 이 차이죠. 그래서 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얘는 뭐뭐라는 뭐뭐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나는 생각했다, 무엇을, what이 들어가야 되겠죠? that 대신에 what. 자, reading is to the mind, that 자리에 what을 씁니다. 이건 관용 표현이에요. A is to B, what, C is to D. 그래서 A가 B의 관계는 C가 D의 관계와 같다. A와 B와의 관계는 C와 D와의 관계와 같다. 도시 속에 공원이라고 하는 놈은 사람의 몸에 있어서의 허파의 기능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엔 as도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독서와 정신의 관계는 음식과 몸의 관계와 같다. that를 as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은 멋진 도시다. 내가 태어났던. 자, 내가 태어났다. 어디에서? 서울에서. 그래서 I was born이 어디에서? 부사적 개념이니까 위치를 where로 바꿔야 됩니다. She has a son. 그녀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변호사입니다. comma that은 절대 못 써. comma that, 전치사 that 못 쓰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못 세우고 comma that 아니고 comma who나 comma which 계속적 용법은. 따라서 앞에 사람이니까 comma that is a lawyer가 아니라 who is a lawyer, who로 바꿉니다. 마지막, I went to the bookstore. 나는 서점으로 갔다. Which I bought some books for my girlfriend. 나는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샀다. 그래서 그 서점에서 산 거니까 which가 아니라 where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나는 몇 권의 책을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샀다. 어디에서 샀는데? where 개념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왜 이런 말이면 관계부사를 쓴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관계대명사 또는 접속사를 선택하시오. She is saying to me. 그녀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 무엇을? 불완전 문장이잖아요. 불완전 문장이니까 what을 써야 되겠죠. What she is saying to me. 그녀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is 동사 대절. 그녀가 is tired of me. 나한테 싫증이 난다는 사실이다. 대뜻절 속에는 she is tired of me라는 완벽한 점이 나왔죠. She is tired of me. 잘 됐죠? 그 다음에 I will remember you are a good teacher. 나는 기억할 것이다. 너가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이라라는 것을 대트를 쓰면 되겠죠. 자, 9번 갑니다. 다음은 관계대명사를 직접 적으시오. Tell me what want. 그죠? Tell me what. You wanna now 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말해줘. 너가 지금 원하는 것을. You want now가 불완전 문장이고 선행사가 없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what. 그래서 what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예를 바꿔 쓴다면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the things which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ou have to do now. 너가 지금 해야만 하는 전부는 편지 한 통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예문은 that을 씁니다. 왜 all이란 선행사는 that로만 받고 있고 선행사가 있으니까 that으로 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what, 두 번째는 that. 자, 관계 부사를 적으시오.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는 he was operated in a hurry. 그는 급히 수술을 받았다. 어디서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병원에서 where를 써야 되겠죠.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한국 전쟁은 1950년도에 발생하였다. My father was born. 나의 아버지께서 태어나셨다. 언제? 거기에서 1950년에 when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 마지막에 이제 공간에 이렇게 적어두시면 관계 대명사 부사에 대한 건 정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건 기본서에서도 할 것이고요. 컴마 후 계속적용법, 컴마 위치 두 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마 대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에서 컴마 where, 컴마 when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컴마 why 이런 거 안 돼요. 컴마 how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컴마 that 안 되듯이 컴마 what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계속적 용법으로 쓰는 후나 위치, 관계부사에서 계속적 용법으로 쓰는 where와 when,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들이죠. 자,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특수문장 구조 익히기는요, 앞에서 배운 것들을 좀 총정리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셔야 되고, 특수문장 구조에서도 반드시 시험 문제가 한두 개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자, 하나씩 하나씩 10개의 테마 안에서 꼭 나오니까 정리합시다. 문두에 나오는 부정부사구는 도치구문을 확인하라. 그럼 문두에 부정부사구에 밑줄 쳐야죠. 그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이 문장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주어 찾기죠. 근데 주어보다 먼저 never, only, only after, 거기 써놓으세요. Not only, not until, 그 다음에 hardly, 많기도 해라, scarcely, 또는 seldom, 또는 little. 이런 게 딱 주어 자리에 이게 부사로서 준 또는 부정부사로서 문두의 주어 자리에 나오면 주절이 도치되는 거예요. 주절 도치. 반드시 잊지 마세요. 종속절이 도치되는 게 아니야. 주절이 도치되는 거지. 주절의 주인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한 놈이에요. 자기 앞에 감히 부사부사구가 나와? 그러면 자기는 뜬금없이 사라져버려. 그게 도치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Not until이 until이라는 접속사나 전치사가 될 수 있는 단어가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라는 부사절을 뒤에 같이 가지고 와서 not until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가
해석이 되고 Did I know 주절이 도치된 거예요. 자,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Not until은 뭐뭐 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나는 알았다. Did I know? I knew 하면 안 됩니다. Did I know? 그럼 도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도치 비동사 뒤로 주어를 쓰고 조동사 뒤로 주어를 쓰고 해부동사 사이에 주어를 쓰고 PP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같으면 do, does, did를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Did I know? 이렇게 돼 있죠. 잘 알아두실 것. 자, 두 번째 only 부사구가 문두에 나와도 only then 그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란 뜻입니다. Did he tell? 도치됐죠? 그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 진실을 그들의 부모님들의 이혼에 관하여. 그래서 Did he tell? 밑줄 치고 도치 확인. 3번에 It to be 강조된 구문은 It was 대시 하나의 그죠? 일본말 좀 할게요. 와꾸라는 거예요. 와꾸.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임이죠. 프레임. 틀. It to be 대시 사이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여기다 쓰면 되는데 뒤에 나올 절 속에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주어를 고스란히 들어다 놔. 목적어 강조하고 싶으면 목적어 고스란히 들어다 놔. 그 다음에 부사 강조하고 싶으면 부사 고스란히 들어다 놔. 그대로 들어다 놓는 거야. I를 강조하고 싶으면 I지, 미라고 바꾸면 안 돼. Her를 강조하고 싶으면 her인 거지, she라고 바꾸면 안 돼. 자, 보세요.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공원에서 어제 그녀를 만난 것은 바로 나다. 뒷문장은 I met her in the park yesterday. 이때 I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고스란히 I가 된다. I. 그죠? 그래 되겠습니다. 네 번째. 등이 접속사가 나오면 병렬 관계, 병치 관계를 확인하라. She always enjoy watch, to watch movies. 이런. enjoy가 오타 하나, enjoy 뒤에 to watch가 아니에요. enjoy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동명사를 써야 돼. watching, sorry, 오타가 났네요. watching이라 쓰겠습니다. 자, she always enjoy watching movies and 자, 그녀는 항상 영화 보는 것을 즐겨 하면서 그리고 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는 것을 즐긴다. 쇼핑, go shopping, go shopping. enjoy watching, go shopping. 그래서 go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enjoy하고 go가 걸리는 거냐 아니면 to watch하고 걸리는 거냐 당연히 거기는 뭡니까? 쇼핑 가는 것을 즐기고 영화 보는 것을 즐긴다. 즐긴다는 말 뒤에 ing가 나와야 되니까 going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watching, going. 아, 사실은 이게 여러분 뒤에 going이라고 말을 줘야 되는데 그 앞에 watch라고 줘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enjoy는 to watch가 아니라 watching이라고 쓰셔야 되고 그 watching에 걸리게 end 뒤에 going 하셔야 됩니다. watching movies, going shopp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입니다. 부분 부정 무지무지 중요하죠. 부분 부정이 뭐야? 부분만 부정한다는 거야. 말 그대로 부분 부정은 not을 전체 앞에 세우는 거야. 전체 개념. 전체 개념이 뭐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은 어떤 선택권이 있다면 보스 항상 전체 개념 그 다음에 all together 완전히 반드시 necessarily 자 그 다음에 all 모두 every 모든 그죠? 이런 말 전부 개념이잖아. 이 앞에 not이 딱 들어가게 되면 둘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뭐한 것은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게 부분 부정은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부분 부정의 의미가 뭐라고요? 뭐뭐한 것은 아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도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게 부분 부정이에요. 그리고 둘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뭐뭐가 한 것은 아니다. 모든 명사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분 부정이 된다.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림 그리시고요. 저렇게 모두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뭐뭐한 것은 아니다. 모든 명사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둘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밑에 예문 보세요.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The rich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야. 부유한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지 않다. 누가 부유해지고 싶겠어요? 항상 행복하지 않은데. 완전히 꽝이죠. 해석을 전체 부정으로 해석하면 안 돼. 부분 부정. 부유한 사람들일지라도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준부정어와 부정부사는 수로 하나에 동시에 함께 쓸 수 없음을 유의하라. 그쵸? 주어 자리에 노맨이라고 써 있으면 동사 자리에 절대 not이나 never를 못 붙이고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no나 not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에 절대 no나 not을 또 못 붙입니다. 주어가 됐든 수로가 됐든 목적어나 보호가 됐든 한 곳에 부정어만 있으면 문장 전체를 이끄는 수로가 부정이 되죠. 자, 그래서 she can't never라고 할 수 없습니다. can 하고 never solve 하든지 아니면 she can't 하고 never 없애고 solve 하든지 그녀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틀린 문장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준부정어는 이겁니다. 준부정어 hardly, scarcely, seldom, little 이거 써놓으세요. 준부정어는 얘예요. 그 앞에 not이나 never를 중복해 못 쓴다는 거지. 그렇게 두시면 부정부사는 not이나 never, never나 또는 not.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부사고요. 요건 준부정어. 얘하고의 같이 못 써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소형 어명 서치어 형명. 그 소형 어명 나오는데 소는 형용사 부사를 당겨 자기 옆에. 특이한 부사죠. 소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형용사 부사를 옆으로 당겨. 그래서 소가 형용사나 부사를 당겨서 쓰고 그 다음에 대절이 곧장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명사를 가져올 때가 문제지. 소가 형용사를 당겨 쓰고 그 다음에 관사명사 대절을 써요. 그래서 원래는 소, 부사, 관사, 형용사, 명사 이런 관사, 형용사, 명사가 순서인데 특이하게 소 때문에 관사, 명사 사이에 있는 형용사가 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소, 형, 어, 명. 근데 서치는 또 달라요. 서치는 관사를 먼저 쓰고 형용사, 명사를 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절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결과적으로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의 개념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yesterday was so fine a day. 어제는 아주 멋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cannot help ing out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외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So fine a day. 밑줄 그으시고요. 그 뒤에 보세요. Such a 혁명이잖아요. The typhoon was such a great storm. 밑줄 그으시고요. 그 태풍은 아주아주 아주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즉시 휩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was thrown away at once. 자, 그 다음에 허용되는 이중부정 구문을 확인하라. 이게 뭐냐?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요. 이런 겁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이중부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이중부정이 부정어를 이중으로 모아놨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다가 부정어가 중복이 돼 있어. 부정어 중복은 비문이야. 틀려. 다시 말해 not이나 never를 썼는데 거기다가 또 no나 뭐 little이나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중부정도 동사 하나에 부정어 쓰고 동사 또 하나에 부정어 쓰게 되면 강한 긍정이 된다는 거야. 들어보셨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어 중복은 틀린다. 그래서 이중부정의 개념이 위로 썼느냐 밑으로 썼느냐의 차이죠. 위로 쓰면 틀리는 거, 밑으로 쓰면 맞는다. 자, 봐요. There is no one. 한 사람도 없다. But loves his family. 그의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얘가 무슨 뜻이냐면 than not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loves란 동사를 한번 부정하고 있는 의미고 is란 동사를 한번 부정하고 있으니까 강한 긍정이 돼.
그의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은 가족을 사랑한다. Everyone loves his family.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중 부정이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자, 그런 식으로 부정 부정이 강한 긍정이 되는 거 보세요. 부정어하고 without이 등장하면 they never meet without quarreling. 무슨 뜻이냐? 그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to 부정사는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자,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없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 이런 긍정의 개념. 그래서 이중 부정의 강한 긍정의 예문이 되겠습니다. 9번. Not until 구문의 의미를 해석하라. Not until 구문의 의미를 해석하라. Not until then 밑줄 그시고요. 대신 아까 얘기했죠. Not until. 얘가 주어 자리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도치 구문 확인하세요. Did the team leave? Did the team leave? 밑줄 쳐. Did하고 leave 사이에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팀은 다음 장소로 향하여 떠났다. Not until 문두에 나오면 주어 동사 주절은 도치된다. 자, 10번. 머지않아서 곧 뭐뭐 할 것이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끝까지 밑줄 그으시고요. It will not be long before는 머지않아서 곧이란 뜻인데 마지막 before에 동그라미 쳐. 시제에서 한 거야. before는 접속사로서 시간 표시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용한다. 따라서 그가 브라운관에 곧 복귀할 것이다. 복귀한다, come back 이 말이니까 will come back 쓰시면 안 됩니다. 시간 표시 부사절, 조건 표시 부사절은 미래형 조동사 will 쓰지 못하고 현재가 미래를 대용한다. 그래서 he comes back, he comes back, 현재 comes를 씁니다. 자, 뭐뭐 했다는 구문 하나 적을게요. 머지않아서 곧 뭐뭐 했다는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곧 뭐뭐 했다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It was not long before. 자, he came back. 과거형으로 씁니다. 머지않아서 곧 그가 돌아왔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곧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했다. 머지않아서 곧 그가 돌아왔다. 과거형이 되어도 구문을 잘 알아두세요. 가끔 시험 문제가 지금처럼 he comes라는 현재형 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과거형 동사도 씁니다. 자,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It will not be long before you pass the exam. You pass the exam. 그죠?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은 곧 합격할 것이다. 믿습니까? 자, 그죠? 여러분에게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오늘 마지막에 112페이지 터치다운. 자, 12개의 테마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진짜 꼭 이것만은 사람의 몸에 뼈대다 싶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공부 확실하게 했으면 이제 기본서에 자신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고 반복될 겁니다. 기본서에서. 그리고 좀 더 어드밴스드 레벨로 올라갈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부드럽게 간다면 이 공부는 분명히 대성공이었다. 그죠? It's a success. 대박 난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화이팅 하시고요. 기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